대한민국 콘텐츠의 트렌드를 알기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콘신원의 콘텐츠 정보픽, 콘픽. 1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미디어학자이자 MIT 대학의 교수 헨리 젠킨스가 그의 저서 컨버전스 컬처에서 제안한 개념인데요. 젠킨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각각의 새로운 텍스트가 전체 스토리에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OSMU, 즉 원소스 멀티유즈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것이라면 여러 미디어에서 쓰인 개별적 이야기들이 하나의 세계를 구현하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재창출되는 것을 바로 트랜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 만화의 원작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방대한 세계관까지 창출해냈죠.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은 미디어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OSMU 전략이 진화한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웹툰의 세계에서 이런 진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한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게 OSMU 전략이었다면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규모로 IP 비즈니스 확장을 진행하며 파트너십, 인수, 투자, 합병의 활성화와 함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모습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렇게 웹툰이 원천 IP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영상화의 다국적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IP 전략, 카카오 페이지의 슈퍼 웹툰 프로젝트가 국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현실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국내외로 기획, 제작,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 IP 밸류체인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네이버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웹툰 IP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IP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CJ E&M과 1,500억 원, 스튜디오 드래곤과 1,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결정하기도 했죠. 네이버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 원천 IP를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업해 영상화하는 거예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작품 영상화를 위해 영상 제작 스튜디오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영화 레고 무비, 그것 등을 제작한 버티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유명한 루스터티스 스튜디오스, 영화 설국열차, 넷플릭스 오리지널 옥자의 프로듀싱에 참여한 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드라마와의 대표적 사례로 야옹이 작가의 여신 강림이 있는데요. 2020년 12월, TVN에서 선보였던 이 드라마는 다양한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12억 뷰를 기록한 김캄비, 환영찬 작가의 스위트홈 또한 2020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미국 넷플릭스 TV쇼 부문 1일 랭킹 3위 기록,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를 비롯한 11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위트홈 세계관은 웹툰과 같지만 등장인물 설정, 드라마 전개, 결말 등의 다양한 변화를 준 드라마로 만들어 새로운 스위트홈이라는 반응을 얻었죠. 네이버 웹툰은 더 많은 웹툰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20년 제작사 Y랩에 약 53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신암행어사의 작가 윤인환이 설립한 웹툰 콘텐츠 제작사 Y랩은 웹툰 제작에 프로듀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선 슈퍼스트링 프로젝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형 마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Y랩의 슈퍼스트링 프로젝트는 여러 작가의 웹툰 속 주인공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해 스토리를 전개하며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해 나가는 Y랩의 블록버스터 IP입니다.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연재됐거나 연재될 예정인 콘텐츠 주인공들과 사건 배경의 공통점을 만들거나 특정 이벤트나 콘텐츠에서 주인공들이 함께 활약하는 등 세계관을 공유하는 개념이죠. 2020년 공개한 한림체육관, 정글주스, 테러대의 부활 등이 그런 작품들인데요. 기존에 선보였던 테러맨, 부엘람 등과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랩은 슈퍼스트링 스토리를 게임으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했는데요. 팩토리얼 게임즈와 함께 슈퍼스트링 속 주인공들이 하나의 세계관 안에 등장하는 모바일 수집형 RPG 슈퍼스트링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Y랩은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만화 콘텐츠 IP를 다양한 2차 사업으로 만들며 IP의 영속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지 다음 웹툰의 슈퍼 웹툰 프로젝트는 작품성, 대중성, 확장성 등을 바탕으로 슈퍼 IP를 선정하는 전략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웹툰을 토대로 IP를 확장해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슈퍼 웹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은 박세로의 신드롬을 일으킨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원작 웹툰이 이미 조회수 4억 건, 누적 구독자 수 2천만 건을 기록한 검증된 작품으로 원작 작가가 극본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의 감정을 드라마에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넷플릭스 종합 톱 2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인기 IP임을 입증했습니다. 영화 승리호 또한 슈퍼 웹툰 프로젝트로 탄생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승리호는 개봉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600만이 넘는 유료 구독 시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 북미 5개국에 웹툰 승리호가 공개됐는데요. 연재 15화 만에 국내 누적 조회수 500만을 넘기며 웹툰 역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승리호와 웹툰 승리호는 기본 설정 정도만 공유할 뿐 메인 스토리는 다릅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웹툰을 기획, 제작해서 승리호 IP 유니버스를 구축한 거죠. 웹툰을 그린 홍 작가는 각각의 캐릭터별로 하나의 웹툰 시리즈가 나올 만큼 승리호의 확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슈퍼 웹툰 프로젝트 작품은 웹툰 스틸레인 3 정상회담입니다. 분단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액션 스릴러 스틸레인은 2011년 웹툰 스틸레인을 시작으로 스틸레인 2 강철비, 스틸레인 3 정상회담 총 3편의 웹툰과 2017년 개봉한 영화 강철비, 2020년 개봉한 영화 강철비 정상회담까지 선보이며 무려 10년 동안 같은 세계관을 이어온 작품입니다. 웹툰과 영화를 넘나드는 스틸레인 유니버스는 하나의 IP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 무한한 캐릭터들의 확장, 한 개의 씨앗이 수많은 가지로 뻗어나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K-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와 IP 확장 사업을 통해 선보일 새로운 한국판 유니버스가 기대됩니다.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오늘은 국내 웹툰 분야에서 만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국내 만화 산업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국 콘텐츠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